이번 강의에서는 SS토어에서 SS를 추가하고 키 입력에 따라 캐릭터를 이동시키기 위해 인풋 시스템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두 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해보면 다음과 같이 SS토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SS를 추가하기 위해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내 SS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합니다. 완료하였다면 다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SS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창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아까 SS도어에서 추가한 SS의 목록이 표시되게 됩니다. 해당 SS을 선택한 다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 목록을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SS도어에서 추가했던 S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다음 SS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을 한 후 설치합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왼쪽 제일 위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현재 프로젝트에 설치된 에셋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에셋이 업데이트되면 여기에 표시되며 해당 에셋을 선택해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에셋도 추가하였고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폴더에서 구분 지어주기 위해 새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Create 폴더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폴더의 이름은 언더바 마이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언더바를 추가하는 이유는 숫자로 작성된 폴더가 아닌 이상 제일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 폴더를 생성하고 이름은 스페이스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이 폴더에서 앞으로 생성할 내용들을 정리해 추가할 것입니다.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를 추가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에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G 폴더에서 픽 폴더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창 아래에 보면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걸 움직여서 확인해 보면 폴더의 내용을 간략하게 또는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폴더 안에 두 개의 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이미지에서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 개의 이미지가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로 정할 비행기인 이미지를 선택하고 하이어라키 창으로 드래그하여 등록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어라키 창에 등록한 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인스펙터 창 위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이어라키 창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2키를 누르거나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비행기를 스페이스 플레이어라고 정하겠습니다. 화면에 비추고 있는 비행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화면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여기 하나씩 있는 것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에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는 위치를 나타내는 컴포넌트입니다. 아래 카메라는 카메라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서 사이즈 값을 10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카메라가 바라보는 범위는 증가하게 됩니다. 게임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화면의 비율은 9대 16입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9대 16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해상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다만 UI의 위치는 해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었다면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비행기를 키보드 입력 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입력 장치에 따라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인풋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여 입력에 따라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인풋 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더 간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 인풋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인풋을 선택합니다. 돋보기 옆 비어있는 란에 해당 이름을 입력하면 찾고자 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한 간단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오픈 인풋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세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인풋 시스템 패키지 목록을 선택합니다.
확인해보면 기본적인 입력값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추후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입력된 설정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아이콘을 클릭하고 None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될 것입니다. 창을 종료합니다. 스페이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설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Create에서 맨 아래 Input Action을 선택합니다. 이름은 스페이스 컨트롤이라 정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스페이스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액션 설정란에 방금 만든 스페이스 컨트롤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제 스페이스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여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보시면 초기 상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해줘야 할 것은 왼쪽에 액션 맵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큰 카테고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어에서 비행기의 움직임과 관련된 키 입력 값을 설정할 것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름은 UI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UI에서는 UI와 관련된 입력 값을 설정할 것입니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액션 목록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액션에서는 키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ew Action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된 키 값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Move라고 작성하겠습니다. Move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Action Property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Type은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Value로 변경합니다. 버튼을 선택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입력인 경우에는 Value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를 추가하기 위해 Move의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목록 중 Add Binding with One Modifier를 선택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이걸 Binding이라고 부릅니다. One Modifier를 더블 클릭하고 2D Vector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오른쪽 Composite Type은 2D Vector를 선택합니다. 위에 비어있는 Binding은 필요 없기에 선택하고 Del 키를 눌러 제거합니다. 2D 벡터를 펼쳐보면 방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단순 2D 방향으로 앞뒤 좌우라 생각하면 됩니다. Up을 선택하고 패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 디바이스 중 어떤 키 입력 값을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찾으려면 Listen 옆에 비어있는 란에 이름을 작성하면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W를 작성하면 여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키보드 W를 선택합니다. 다운을 선택하고 패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인 S를 작성하고 목록 중 키보드 S를 선택합니다. Left를 선택하고 키보드 A를 선택합니다. Right를 선택하고 키보드 D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동키 설정으로 WASD 키를 설정하였습니다. 방향키를 누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하겠습니다. Move의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동일하게 Add Binding One Modifier를 선택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Property에서 Type은 2D Vector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름이 2D Vector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정하려면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Up 키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앞서 했던 방법과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Listen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앞서 찾기와는 다르게 어떤 키를 누르는지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위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 방향 키를 눌렀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다면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향도 동일한 방법으로 키를 눌러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이동과 관련된 키 설정을 마쳤으니 오른쪽 상단에 Save Asset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처음 설정이 어떻게 보면 다소 번거로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를 설정할 것이라면 인풋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창을 닫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를 선택해서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On Move라는 메시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Move라고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On이 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코드상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풋 시스템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코드를 작성하여 캐릭터 이동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